무고한 시민들을 처형시키려는 부패한 총독. 그리고 그걸 막기 위해 나타난 마스크의 사나이. 그의 정체는 바로 조로, 힘없는 백성들의 영웅이었죠. 조로는 자신을 도와준 소년들에게 자신의 목걸이를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는 조로를 잡기 위해 무고한 시민을 죽이려 한 총독에게로 향합니다. 총독에게 경고하고 사라지는 조로. 조로의 정체는 귀족 신분의 돈 디에고. 그는 귀족으로 특권을 누리며 편안하게 사는 삶 대신 고통받는 힘없는 백성을 위해 마스크를 쓰고 그들을 도우며 지내왔죠. 그런 그에게도 사랑하는 아내와 갓 태어난 어여쁜 딸이 있었습니다. As 그러나 총독 라파엘은 그의 집에 쳐들어오고 전투 중 입은 상처에 그의 정체가 탄로나고 맙니다. Blood never lies. 잡혀가는 조로는 반항을 해보지만 조로를 향한 총은 그를 감싸는 아내가 대신 맞고 결국 그녀는 죽고 맙니다. 총독 또한 젊은 시절 그녀를 사랑했었는데 비록 조로에게 빼앗겼지만 그녀를 해할 마음은 없었죠. I would never have let near harm come to her. She was never yours to protect. 총독 라파엘은 조로의 모든 걸 빼앗아 가기로 합니다. 조로에게 사랑을 뺏긴 라파엘은 그녀의 딸을 돈 디에고에게 빼앗아 자신의 딸로 키우기로 합니다. 어느덧 20년이 지나고 어릴 적 조로를 도와줬던 소년들은 현상수배범이 되어 붙잡혀 끌려가고 있었죠. Con su permiso, amigo. 그러나 사실 그들은 3인조로 활동 중인 강도단이었습니다. 한탄하고 돌아가는 그들 앞을 가로막는 캡틴 러브와 그의 부하들. 강도단은 도망쳐보지만 캡틴 러브의 총에 잭과 형 호아킨이 맞고 쓰러지고 맙니다. 동생 알레한드로만 겨우 빠져나왔지만 형 호아킨은 경찰들에게 둘러싸이고 마는데 악명 높은 러브에게 붙잡힐 바에는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 호아킨. 그러나 캡틴 러브는 이미 죽은 호아킨의 머리를 목에서 떼어내버리고 맙니다. 형의 죽음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알레한드로. 한편 라파엘로 인해 20년째 지하 감옥에 갇혀 생사조차 확인이 안 되던 돈 디에고는 탈출을 꾀하는데 The governor has returned. 20년 만에 다시 캘리포니아로 돌아온 라파엘. I know that you are not really happy to see me. So let us all stop pretending. 돈 디에고는 시민 틈에 섞여 그를 처치할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죠. Zorro fought for the people. Unless I am mistaken, he hasn't shown himself in 20 years. 칼을 뽑아든 돈 디에고. 그때 라파엘에게 빼앗긴 자신의 딸을 보게 되는데 20년 만에 보게 된 딸의 얼굴. Hey. 한편 형의 죽음에 술만 마시던 알레한드로는 술값으로 조로에게 받은 목걸이를 내놓으려 하는데 때마침 나타난 돈 디에고. 눈앞에 캡틴 러브가 보이자 알레한드로는 칼을 집어들고 뛰쳐나가려 하는데 그런 그를 저지하는 돈 디에고. 알레한드로는 반항해보지만 형편없는 실력의 알레한드로.
I would have killed him. For saving your life. You know there is a saying, a very old saying. 그런 그를 돈 디에고는 자신의 제자로 삼기로 합니다. Why are you so eager to help me? You did the same for me. I can't believe it. 그렇게 제2대 조로가 되는 알레한드로. Shall we? 그들은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합니다. Slow. Again. Slow. Good. 마침내 스승을 뛰어넘는 검술 실력을 갖추게 된 알레한드로. 이젠 신사다운 매너와 교양을 배울 차례. 돈 디에고와 알레한드로는 라파엘의 연회에 참석합니다. 라파엘과 마주한 알레한드로. Rafael Montero? I am Don Alejandro del Castillo y García. What brings you to my door? 라파엘의 구미가 담길 만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혹한 라파엘은 알레한드로를 자신의 패밀리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Advisor to Her Royal Highness in matters of finance. It would be my pleasure to introduce you both at court. Join us in the courtyard. There's something I would like to share with you. Fellow dons of California. 라파엘이 20년 만에 돌아온 목적은 캘리포니아를 멕시코로부터 사는 것, 즉 캘리포니아의 주인이 되는 거였죠. 그러기 위해 이미 비밀리에 금강을 채굴하고 있던 라파엘. 멕시코 땅에서 금을 캐 스페인에서 가져온 것처럼 위조하여 멕시코에게 되팔려는 계획이었죠. 불법적으로 사람들을 납치해 작업을 시키고 있던 캡틴 러브. 그곳에는 알레한드로의 가족과 같던 3인조 강도단 잭도 강제 노역을 하고 있었죠. 캡틴 러브를 향해 돌진하는 잭. 그러나 결국 그의 총에 맞아 숨을 거둡니다. 형의 죽음과 더불어 제게 죽음마저 가만히 볼 수밖에 없는 알레한드로. Is there something amusing, Captain? 시장에서 마주친 엘레나에게 선물과 함께 말을 건네는 한 여성. 그녀는 어릴 적 엘레나의 유머로 엘레나에게 친부모의 이름을 알려주는데. In honor of your mother. My mother? She loved your mother. No, tell her she must be mistaken. She says there is no mistaking the daughter of Esperanza and Diego de la Vega. She says she was your nanny. 한편 라파엘의 집 앞에 불타고 있는 조로의 상징인 제트를 보자 당황한 라파엘은 광산의 증거를 없애려고 합니다. Otherwise, he wouldn't be here tonight. Then we should destroy the evidence. Set explosives, bury the mine. 그리고 광산의 지도를 훔치는 이대조로 알레한드로. 지도를 훔쳐 달아나는 조로를 엘레나가 발견하는데. Good morning, Señor. Give it back. 그녀는 조로를 쫓아왔죠. I don't have the time to give you the proper instruction. I have had the proper instruction since I was four. 조로와 엘레나의 한판 승부가 시작되고. 그러나 엘레나는 결국 조로에게 제대로 당하고 맙니다. 조로를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라파엘과 캡틴 러브 앞에 스스로 나타난 돈 디에고. 돈 디에고는 엘레나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려 합니다.
누가 진짜 아빠인지, 엄마는 어떻게 죽었는지. Tell her who her real father is. Tell her how her mother died. Your daughter is lost, De La Vega. De La Vega? Diego? 시장에서 유머라는 사람에게서 들은 이름과 똑같은 돈 디에고의 플레임. 방심한 틈에 캡틴 러브가 총을 겨누는데 엄마와 같은 죽음을 맞이할 뻔한 엘레나. 엘레나의 안전을 위해 결국 돈 디에고는 칼을 버리고 순순히 끌려갑니다. 라파야. She knows. Don Diego가 갇혀 있는 그곳에 엘레나가 찾아옵니다. Come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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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부들을 모두 가두고 설치해둔 폭탄의 심지에 불을 붙입니다. 그들을 막기 위해 이대조로 알레한드로가 그곳에 나타나고 돈 디에고 또한 복수를 위해 라파엘 앞에 나타납니다. 원수 캡틴 러브와 마주한 알레한드로. 한편 돈 디에고는 드디어 복수의 기회가 찾아오는데 라파엘을 감싸는 엘레나와 그런 그녀를 인질로 삼는 라파엘. 이번에도 돈 디에고는 딸을 위해 칼을 버립니다. 엘레나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달립니다. 도로는 형의 복수를 마무리하려 하는데 러브에게 칼을 꽂은 도로는 마스크를 벗으며 알레한드로로서의 복수를 마무리합니다. 총상의 힘을 못 쓰는 돈 디에고는 궁지에 몰리고 마는데 라파엘의 발 밑에 있는 마차의 끈을 이용해 라파엘을 마차와 함께 보내버립니다. 라파엘과 캡틴 러브는 넘치는 노랫돈과 함께 저 세상으로 떠납니다. 폭탄이 터지기 전에 사람들을 구하려는 엘레나와 그녀 앞에 나타난 마스크를 벗은 조로 알레한드로. 결국 금강은 폭발하고 모두 무사히 금강을 빠져나옵니다. 마침내 아버지와 딸로 제외하는 돈 디에고와 엘레나. 영화 마스크 오브 조로는 스톰 맥컬리가 1919년에 쓴 소설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수많은 영화와 만화 중 한 편입니다. 1998년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색함과 촌스러움이 없을 만큼 잘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거기에 안토니오 반데라스의 남성미와 캐서린 제타존스의 미모. 어렸을 적 이 영화를 봤을 때 캐서린 제타존스의 미모에 빠졌었더랬죠. 지금 봐도 너무나 예쁜 캐서린 제타존스. 물론 안토니오 반데라스도 훌륭합니다. 검술 연습에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며 그 덕분에 칼싸움 장면이 서부의 총격신 못지않은 멋있는 장면이 나온 것 같습니다. 2005년에 속편이 개봉했지만 다소 실망스러운 속편이 되었지요. 어린 시절 너무나 익숙한 캐걸 조로의 지금 보아도 훌륭한 영화 마스크 오브 조로 추천드리며 저는 다음 영화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영조이었습니다. Amusing, Captain? Sleep tight, my son.